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성인들 중심으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책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산 책인데요. 또 글을 쓰면서도 여러 군데 인용했던 이제 우화집입니다. 아, 라퐁텐 우화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아, 이 책은 그 프랑스 사람인 이 라퐁테가 썼는데 17세기에 썼는데 이 소개는 그 당시에 그 사파를 이렇게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사파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읽을 때 뭐 이렇게 재미있게 그 내용 이렇게 사파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 사파. 네, 사파를 그려놔가지고 읽을 때 참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글은 그 라퐁테 그 글을 그 우화를 이 일본 다니구치 에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다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많이 보충을 하고 첨가해서 재각본했다 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다니구치 에리아라고 하는 분은 이 전방위 아티스트로서 상상과 표현, 변화를 주제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일본 이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나 요코하마 국립대학 공작부, 공학부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음악 활동을 했던 그런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했던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런 이 책을 이렇게 제작자인 각색하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우화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한 단원단원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자신 지켜야 할 몇 가지 약속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다양성의 존중이다. 이 우화에는 인간을 포함해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절대적인 강자나 약자 혹은 완전 무결한 현자나 바보도 없고 관념적인 선악도 등장하지 않는다. 사자가 아무리 강한다 해도 사자들끼리만 살아갈 수 없듯이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쉬운 구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양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약속한 또 한 가지 너는 독자가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가능한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묘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이야기의 전말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로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의 상상력에 맡긴다. 이건 나름의 사인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인간은 언어와 이미지라는 매우 추상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며 남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우화는 상상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 생각한다. 우화는 의미와 가치관이 장면 속에 숨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대부분 동물이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독자 나름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화는 인간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야기 형식으로 이솝시대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으며 읽혀져 왔다. 이 책 또한 그런 선인들의 풍부한 지혜의 한 산물이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집필했던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퐁테 우화에는 모두 이제 80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동물들, 인간과 동물들과 그런 관계에서 평범한 가운데 진리를 이렇게 알게 하는 정말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중고등 청소년들 이런 이제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렇게 하면 개미와 매미, 두 번째는 까마귀의 여우, 황소처럼 커지고 싶었던 개구리,
두 마리의 노새, 늑대와 개, 송아지와 새끼 염소, 새끼 양의 회사, 도시지와 시골지, 인간과 동물들, 제비와 참새, 늑대와 새끼 양, 거울 속의 자기 얼굴, 아홉 개 머리를 가진 용, 도둑과 당나귀, 세 명의 시인, 불행한 남자의 죽음의 선, 나무꾼의 죽음의 신, 두 명의 신부감, 늑대와 두루미, 아이와 선생님, 닭과 진주, 말벌과 꿀벌, 떡갈나무와 갈대, 비평가들에게 막간의 잡담, 쥐들의 회의, 들깨의 집게, 늑대와 여우의 싸움, 황소개구리, 박쥐와 족제비, 화살 맞은 새, 독수리와 새똥구리, 사자와 새파리, 당나귀 두 마리와 상인, 사자와 생쥐, 비둘기와 개미, 우물 속에 빠진 점쟁이, 토끼와 개구리, 수탉과 여우, 독수리가 되려고 한 까마귀, 공작의 호소, 여자가 된 고양이 등 해서 이제 80가지가 이렇게 쭉 우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재미있는 그 부분에 그 우화를 이 책에 소개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제 아시겠지만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쥐들의 회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 천장에 오랫동안 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은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집주인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또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쥐들도 제대로 굶주리지 않고 토실토실 이렇게 살만 쪄서 새끼도 계속 늘려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큰 재난이 닥치게 됐는데 집주인이 쥐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양이를 이제 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고양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늘 회의를 열었는데도 서로 이제 서로 논쟁만 하는 것이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날 회의는 평소와 달랐다. 전원이 모여서 중대하고 심각한 의제를 다루는 최초의 회의였는데 그래서 쥐들은 진지한 얼굴로 지붕 밑에 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평소에 헛말만 늘어놓던 패거리들이 유창한 말씨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전처럼 길게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그들의 발언을 제지하자 이번에는 박력 있게 말하는 것으로 이름난 쥐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들 생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를 두고 말입니다. 고양이란 무엇인가? 쥐란 무엇인가? 주인의 생각은 어떤가? 이런 말은 하나만 한 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할 때 것입니다. 쥐들은 과연 박력 있는 쥐의 말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박력 있는 쥐는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고양이를 우리 실력으로 쫓아내지 못한 이상 우리가 잡히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인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방울이 하나 있습니다. 방울을 흔들면 소리가 나죠.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를 잡을 수 없으니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이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면 됩니다. 고양이가 우리를 노리고 다가오면 방울이 울리게 되고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고양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멍으로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력 있는 쥐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쥐가 탄성을 지르며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옳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주 간단하네.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와 안도의 웃음소리가 회의장에 가득 번졌다. 박력 있는 쥐가 만면의 웃음을 띠고 내심 다음 회장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새끼쥐가 엄마쥐에게 말했다. 와, 굉장한 아저씨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다니. 나는 무서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잡아먹히고 말 테니까.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는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도대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무엇이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쥐들은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회의,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회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과연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과연 그 세월호의 문제에 누가 그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회의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이 우화집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재미있고 생각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표지도 뭐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안에 이 종이도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양장본으로 돼가지고 어린이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청소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 뭐 함께 쉬는 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 책은 그렇게 읽어도 눈이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책이 아니에요. 잘 이렇게 조판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책을 또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